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질랜드에서 이제 막 영주권을 받고 키위세이버 가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금 저축 제도인데요. 우리나라와 비교하자면 국민연금처럼 강제성이 있는 연금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저축하는 개인연금과 비슷한 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영주권 이상 소지한 사람들이 가입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3, 4, 6, 8, 10% 이런 식으로 본인이 납입 퍼센테이지를 선택해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키위세이버 가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꽤큰 편인데요. 이유는 본인이 납부한 금액 말고도 고용주와 정부 지원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쌓이는 금액이 엄청 커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가입 방법은 총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 취직한 후 고용계약서 작성 시 고용주에게 가입 의사를 전달하고 고용주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또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키위세이버를 제공하는 은행이나 기관에 가서 직접 본인이 가입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직장인이기 때문에 고용주를 통해서 키위세이버에 가입했는데요. 가입 의사를 전달한 후에 약 2주가 지나면 이렇게 IRD에서 키위세이버 등록 확인 메일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맨 처음에 자동으로 본인의 키위세이버 계좌는 디폴트 세이브 펀드라고 해서 부스터 키위세이버라는 상품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이 상품에 그대로 가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본인의 주거래 은행에 별도로 조인 신청을 해서 새롭게 가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ASB 은행이 주거래 은행이기 때문에 잔액 관리를 좀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ASB 은행 키위세이버 상품에 새롭게 가입을 했습니다. 납입 방법은 본인이 매주 지급받는 주급에서 키위세이버 퍼센테이지만큼이 원천 징수가 되고 나머지 금액을 주급으로 입금받게 되는 형식인데요. 예를 들어 본인이 한 주에 받는 주급이 1,000불이고 미리 설정한 키위세이버 납입 금액이 4%라면 여기서 세금으로 20%가 빠져나가고 키위세이버 금액이 4% 빠진 후 실제로 총 받게 되는 급여는 760불이 됩니다. 키위세이버도 하나의 투자, 즉 인베스트먼트 방식 중 하나인데요. 우리가 은행에 가서 가입하는 펀드랑 비슷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신의 키위세이버 저축 금액을 은행이나 다른 기관에 맡겼을 때그 기관에서 운영하는 투자 방식과 자신이 선택하는 투자 위험도 종류에 따라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금액도 천차만별인데요. 투자의 메커니즘이 늘 그렇듯 리스크가 낮은 상품은 적은 수익을 얻고 리스크가 높은 상품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낮은 리스크의 상품은 대부분 은행 예금이나 채권 상품에 돈을 묶어두고 리스크가 높은 상품은 주식과 같은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돈을 투자하는데요. 저는 60%는 주식에 투자하고 40%는 예금에 투자한 상품인 밸런스드 펀드라는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적절히 골라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키위세이버는 뉴질랜드에서 노후연금을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중도 인출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할 때나
병이나 사고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첫 집 구매를 위한 자금 인출 자격 요건이 또 있는데요. 한 가지는 말 그대로 과거에 한 번도 집을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하고 최소 3년 이상 키위세이버에 가입 및 납부 내역이 있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본인 거주 목적의 집을 구매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키위세이버로 첫 집을 구매할 때 본인이 모아놓은 금액 말고도 정부에서 또 추가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의 이름은 키위세이브 홈스타트 그랜트이고 자격 요건은 키위세이버에 최소 3년 이상 가입을 하고 구매하려는 집의 가격이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일 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고소득자일 경우에는 지원이 되지 않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연 소득이 9만 5천 불 이하여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2인 가구일 경우에는 전체 수입이 15만 불 이하여야만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구매하려는 집의 가격이 일정 금액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3년 오클랜드 지역 기준으로 설명드려보면 87만 5천 불 이하의 가격에 해당하는 집을 구매할 때만 해당이 되고요. 오클랜드 이외의 지역은 그거보다 조금 낮은 수준의 금액이고 새로 지어진 집과 기존에 지어져 있던 집에 따라서 금액 기준이 조금씩 상이합니다. 이 정부의 주택지원금 지원 금액은 1인당 최대 1만 불까지 지급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일 경우에 키위세이버에 3년 이상 가입했을 경우 지원금이 3천 불, 4년은 4천 불, 5년은 5천 불까지 지급이 되고요. 여기에서 만약 새로 지어진 집을 구매할 경우에는 방금 설명드린 금액의 두 배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인 부부가 키위세이버를 5년 이상 가입해왔고 오클랜드에서 신축집 85만 불짜리 집을 사게 될 경우 연봉이 합쳐서 15만 불 이하라면 부부 각각 1만 불씩 총 2만 불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뉴질랜드에서 거주용 집을 구입하게 되면 은행에서 최대 80%까지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집 구매를 위해서 본인이 모아야 하는 디파짓의 금액은 약 20% 정도입니다. 저는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앞으로 5년 뒤에 집을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인 2023년에 키위세이버에 처음 가입을 했고 이제 앞으로 60만 불짜리 집을 구매한다고 가정하면은 얼마의 디파짓을 모아야 하는지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2027년까지 모을 수 있는 돈이 제가 4%를 납입했을 때 약 17,000불 가량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중간에 납입 금액을 더 높인다면 더 높은 금액을 모을 수 있겠지만 일단 4%만 넣는다고 가정했을 때 필요한 디파짓을 한번 계산해 보면 제가 5년 동안 모아야 할 돈은 약 9만 3천 불 정도가 나오네요. 1년에 2만 불씩 모으면 5년 후에는 집 구매가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처럼 앞으로 뉴질랜드에서 첫 집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용한 사이트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이트는 First Home NZ이라는 이름의 사이트인데요. 뉴질랜드에서 첫 집을 살 때 필요한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있는 사이트이니 이제 막 영주권을 취득하시고 첫 집 구매를 알아보시는 분들께 유용한 사이트가 될 겁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다음번에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